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위시리스트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저의 장바구니에 담긴 봄, 여름 아이템들을 소개해보려고 해요. 저는 평소에 조금 깔끔하면서 베이직한 느낌의 데일리 아이템들을 자주 착용하는 편이고, 또는 아예 다른 느낌으로 좀 꾸러기 같은? 영하면서 스포티한 느낌의 옷들도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들도 베이직하고 데일리 아이템들이 많은 브랜드들 위주로 모아왔습니다. 제가 평소에 애정하는 디자이너 브랜드들부터 또 쇼핑몰까지 가득가득 채워왔는데요. 그럼 오늘 영상도 시작해볼까요? 오늘 제일 먼저 살펴볼 플랫폼은 29cm인데요. 그 중에서도 세르토라는 브랜드를 먼저 보려고 해요. 이 브랜드는 베이직하면서도 데일리한 기본 아이템이 많은 브랜드인데요. 주로 무채색 계열의 아이템들이 많은데 이렇게 한 번씩 보다 보면은 몇 가지 이제 컬러 포인트로 이런 파스텔톤의 컬러들을 자주 뽑아내시는데 이게 또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세르토 바지 핏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 상의도 되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않으면서도 좀 예쁘게 떨어지는 그런 핏의 상의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이번 시즌에서는 아우터들에 조금 눈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약간 짧은 그런 상의 느낌의 자켓인데요. 너무 베이직하고 깔끔하게 떨어지는데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봄철에 진짜 휘뚜루마뚜루 너무 입기 좋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데님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죠. 전체적으로 진짜 깔끔한 느낌을 주는 그런 자켓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예쁘게 봤던 게 이 더블 포켓 코트인데 이거 이렇게 카라 딱 세워가지고 입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더블 아웃 포켓 디테일이 포인트인 피쉬테일 코트인데요. 안쪽에 허리 부분 스트링을 사용해가지고 좀 다양한 실루엣으로 연출이 가능한 제품인데 또 이 허리 부분을 조금 줄여가지고 좀 타이트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딱 떨어지는 핏으로 만들어가지고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약간 트렌치 코트 느낌도 나면서 너무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아우터라가지고 이것도 계속 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 상품 중에 또 눈에 들어왔던 건 이거 이 베스트 제품인데 이게 라이트 핑크랑 브라운 두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는데 이것도 조금 휘뚜루마뚜루 좀 코디하기 좋을 것 같아요. 또 여름에 뭔가 반팔 하나 딱 입고 다니는 것보다 반팔에 걸칠 수 있는 거 그런 아이템 코디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중에서도 좀 반팔이랑 입기 좋은 게 이런 베스트인 것 같아요. 짜임이 엄청 막 촘촘하지 않아가지고 여름에도 좀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처럼 아직 좀 쌀쌀할 때는 뭐 셔츠랑 같이 코디를 해도 좋을 것 같고 여름에는 이런 민무늬 반팔티랑 입으면 너무 예쁘게 입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세르토는 하이 맛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진유들이 진짜 핏이 너무 예쁘거든요. 이런 느낌의 아마 라이트 블루 컬러들은 좀 있어서 제가 데님류를 좋아해가지고 연청, 중청, 진청 이런 일반적인 라인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진짜 색 빠진 데님 이거 너무 잘 뽑은 것 같아요. 그리고 봄, 여름에는 이런 밝은 색상의 상의 많이 입으시니까 이렇게 물 빠진 컬러감의 데님 사시면은 정말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밝은 운동화에도 잘 어울리고 아까 보여드린 이런 쪼리랑도 되게 잘 어울리네요. 여름에 좀 찐청이나 이렇게 무거운 컬러의 진들 입으면은 너무 답답하고 더워 보일 수 있는데 이 컬러감은 진짜 시원하게 보여주는 컬러라서 이거 너무 예쁘게 잘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눈여겨본 브랜드는 노우 컨텐츠라는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도 되게 베이직한 느낌의 아이템들이 많았는데 이 브랜드만의 심플하면서도 좀 특색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눈에 들어왔다는 거는 이 투웨이 멀티 티셔츠인데요. 이게 뒷판이 이렇게 시원하게 열려있고 근데 이 열려있는 디자인이 앞으로 해도 되고 뒤로 해도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가디건으로도 입을 수 있고 티셔츠로도 활용이 가능한 아이템인데 뚫려있는 부분을 뒤로 입으면 티셔츠 느낌을 내실 수 있고요. 이 부분을 앞으로 해가지고 입으면 약간 가디건 느낌을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이거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꾸안꾸 느낌을 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의 아이템인 것 같아가지고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모델분이 너무 찰떡으로 소화를 하셔서 그런가? 그리고 이 색감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약간 물 빠진 딸기우유 색 같은? 이 색감이 너무 예쁘고 이렇게 또 초록색으로 로고 디테일 들어간 것도 너무 귀엽고요. 이게 컬러가 이 핑크 컬러 말고도 이거 라이트 그레이 컬러도 있었는데 보시면 이것도 괜찮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핑크 컬러가 조금 봄이랑 잘 어울려가지고 봄에 입을 거를 생각을 하면은 핑크 컬러로 구입을 할 것 같긴 합니다. 너무 귀엽죠? 요거는 진짜 스타일링 잘 하시는 분들은 진짜 잘 입고 다니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인디고 컬러도 있는데 요 컬러도 되게 매력적이네요. 이 슬링백도 너무 예뻤어요. 슬링백은 블루 컬러 있고 핑크 컬러 있었는데 이거 예쁘죠? 심플하면서도 이 브랜드만의 딱 특색이 있어가지고 이거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브랜드. 그리고 이 브랜드 제품 중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게 이 스트라이프 스카프 때문인데요. 이런 얇은 스카프 요즘 많이 두르잖아요. 이게 잘 사용을 하면은 좀 밋밋한 코디에도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이런 거 하나 찾고 있었는데 가격대도 괜찮고 이거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 스카프에 홀려가지고 제가 이 브랜드 제품들 다 살펴봤거든요. 저는 요 퍼플 컬러보다는 이 민트 컬러를 보고 들어오긴 했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이 퍼플 컬러도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지금 출시가 되어 있는데 너무 예쁘죠? 요렇게 약간 짧게 리본으로 포인트 줘도 되고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포인트를 줘도 되는 그런 느낌의 스카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cm에서 살펴볼 브랜드는 시엔느입니다. 시엔느도 되게 예쁜 아이템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중에서 좀 상의에 좀 눈이 많이 갔는데 자이언트 베어 스웨셔츠인데 제가 그레이랑 핑크 조합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는 이제 차콜에 핑크 조합이 들어간 맨투맨이더라고요.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눈에 들어왔는데 살짝 기장감은 짧은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또 청바지에 입을 수 있는 맨투맨들 엄청 좋아하거든요. 컬러감 보니까 이게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여기 뒤에도 이렇게 핑크색으로 자수로 시엔느 로고가 들어가 있고 마감이나 이런 게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프린팅이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웨셔츠는 그린 컬러로도 나와 있는데 저는 그린 컬러보다는 이 차콜 핑크 조합이 조금 더 눈에 가더라고요. 근데 그린 컬러도 되게 뻔한 그린 색깔이 아니라 청록빛에 약간 컬러감 빠진 색깔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것도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디건도 너무 예뻤는데 그레이에다가 약간 그린 컬러로 시엔느 로고가 들어간 그런 가디건이었는데요. 이건 모델분이 S 사이즈 입으셨을 때 살짝 허리선 넘어가는 그런 기장감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레이 컬러인데 이렇게 단추를 뭔가 따뜻한 느낌의 단추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의에 까만색이나 꼭 청바지가 아니라 이런 따뜻한 컬러의 하의를 매치할 수 있게 만드신 점이 좀 또 마음에 들었는데요. 제가 딱 단추 보고 생각한 부분이 이거였어요. 뭔가 하의에도 좀 따뜻한 컬러, 베이지 컬러나 조금 진한 브라운 컬러의 하의 매치해도 예쁘겠다 이렇게 딱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코디를 딱 그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단추를 이 브라운 계열 컬러로 선택을 하신 게 저는 진짜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지 사이즈를 선택을 하면은 조금 더 아방하고 조금 흐물흐물거리는 느낌의 핏으로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 느낌으로 연출하고 싶냐를 좀 생각을 하셔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디건은 이런 블루 컬러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진짜 뻔한 블루 아니고 이것도 에메랄드 블루 사용하셔가지고 컬러감도 너무 예쁜데요? 이런 컬러감 잘 받으시면은 컬러 선택하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시엔느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상의를 위주로 살펴봤고요. 두 번째 플랫폼은 무신사로 넘어와 보려고 하는데요. 무신사에서는 또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 플렉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플렉 우먼으로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 플렉 신상들 좀 살펴보면서 데님 오버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옷장 정리를 하면서 진짜 오랫동안 간직해오던 오버롤들을 치마고 바지고 다 버렸거든요. 이번에 진짜 유행이 다시 돌고 돈다고 쇼핑몰들마다 오버롤 제품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유행이 돌고 도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김나영님 입은 거 보니까 진짜 너무 상큼하고 귀여우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데님 원피스 제품도 있는데 너무 귀엽죠? 김나영님 너무 상큼하고 하신 것 같아요. 특히 이 김나영님이 입으신 이 아이보리 컬러의 오버롤이 진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흰 티셔츠랑 딱 매칭을 하셨는데 너무 예쁘신 거예요. 진짜 본인만의 그런 깔끔한 느낌으로 너무 사랑스럽게 소화를 하셔서 진짜 오버롤 다시 사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오버롤은 데님만 딱 생각을 하면은 되게 뻔한 느낌인데 이렇게 아이보리 컬러로 입으니까 오히려 좀 뻔하지 않고 또 깔끔해가지고 더 마음에 들었던
있었던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오버롤이라고 해서 너무 펑퍼짐하고 크면은 너무 애 같은 느낌이 날 수 있는데 이거는 딱 핏을 잡아주는 그 오버롤 특유의 사랑스러운 맛? 딱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또 허리선 안쪽에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버튼이 있어가지고 체형에 맞춰서 또 착용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해요. 이 모델분이 지금 10cm 정도 저랑 차이가 나는데 이게 원사이즈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 끈부분으로 길이 조절이 가능하다 보니까 길이 잘 조절해서 입으면 너무 길지 않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봤던 제품이 이거. 진짜 플랙이 데님 맛집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플랙 뭐 청바지류는 조금 소장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런 컬러감이 예쁜 핑크 바지가 또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상의 자켓이랑 또 바지 그리고 스커트가 똑같은 핑크 컬러로 함께 출시가 되었는데 핑크 스커트도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스커트보다는 좀 바지를 즐겨 입는 편이어가지고 그 핑크 데님에 더 눈이 가더라고요. 상의는 또 쇼키장이어가지고 살짝 요즘 이 크롬 느낌이랑도 또 잘 어울리고 모델분은 27 사이즈 입으셨는데 저는 플랙 입을 때 주로 26 사이즈 착용하는 편이어서 26 사이즈로 사게 되면은 딱 예쁜 길이감으로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베스트류도 마음에 들었거든요. 아가일 니트 베스트도 있고 그리고 이런 컬러 포인트 베스트도 있었는데 저는 이 멜란지 그레이의 퍼플 컬러 조합된 거 이거 예쁘더라고요. 이게 같은 디자인으로 화이트에다가 블랙이랑 그린 컬러 조합이 된 것도 있었는데 이거는 딱 너무 코디가 한정적인 느낌이어가지고 이 디자인 중에서는 멜란지 그레이가 조금 더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신사에서 다음으로 볼 브랜드는 맛땡킴인데요. 맛땡킴도 여전히 이런 원렛류랑 아우터 점퍼가 잘 나가는 것 같고 맛땡킴에서는 이 데님 자켓 이거 너무 예쁘죠? 이 뒷판이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맛땡킴이 요즘 진짜 열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일단 컬러감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런 포켓 디테일 들어간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골드 버튼이랑 또 뒷판에 이런 맛땡킴 로고 들어간 거 너무 예쁘더라고요. 딱 빈티지하면서도 고급진 느낌. 청자켓이 다 같은 청자켓이 아니다 이런 느낌이고 또 이 자켓이 요즘 좀 디테일을 놓치지 않은 부분이 이 지퍼가 투웨이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 위로 열어가지고 코디를 할 수 있고 이 자켓 너무 예쁘죠? 아 지금 딱 사가지고 한참 뽑아야 될 시즌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귀여운 디테일의 바지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 스티치 헐데님 팬츠이거든요. 이거 너무 예쁘죠? 이게 좀 밝은 컬러도 있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 스티치가 잘 보이려면 이 데님으로 하는 게 좀 더 예쁠 것 같아서 이걸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데님에 이렇게 하트 이렇게 있고 이쪽에 또 하트가 반쪽씩 이렇게 포켓 부분에도 나 있는데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저는 심플하면서도 뭔가 이런 러블리한 감성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 포켓 뒷부분에는 맛땡킴 로고가 이렇게 브라운 가죽으로 덧대어져 있고 뒷모습도 너무 귀엽고 앞모습에 이 하트가 진짜 딱 매력적인 근데 이거는 핏이 딱 봤을 때 엄청 예쁜 느낌은 아닌데 이거는 한번 입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그냥 여름철에 뭐 아무 무늬 없는 반팔이랑 입어도 그냥 코디 자체가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너무 잘 입을 것 같아서 맛땡킴에서는 자켓 하나랑 또 팬츠 하나 봤고요. 다음은 제가 또 애정하는 쇼핑몰들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쇼핑몰은 라룸이라는 쇼핑몰이에요. 라룸도 제가 좀 베이직한 아이템 건질 때 많이 들어가 보는 브랜드인데요. 이번에도 너무 예쁜 아이템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중에서도 이 후드 투웨이 집업? 요거 좀 눈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날씨가 더워질 것 같아가지고 지금 빨리 사야 좀 뽕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자세히 보시면은 좀 짜임이 되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런 거 잘 살펴보고 사셔야 되거든요. 근데 가격은 3만 원대인데 3만 원대 이상의 좀 값어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자켓이랑 입을 때 후드 빼가지고 입으시면은 너무 포멀한 느낌의 코디가 아니라 조금 더 스포티하고 좀 개구진 느낌을 낼 수 있거든요. 라룸에서도 좀 여러 아이템들 예쁜 거 많았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좀 하이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2만장 판매가 됐다는 이 모크 팬츠 요 느낌, 요 카키색, 요거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런 거 지금 이런 셔츠랑 같이 코디해가지고 지금 시즌에 입어주면은 너무 예쁘거든요.
네이비 셔츠 같은 좀 어두운 컬러랑 매치해줘도 좋고 또 화이트나 베이지 같은 조금 밝은 느낌의 상의랑도 톤온톤 코디해주기 좋을 것 같아요. 블루에다가 크림 색상 코디한 모습도 있는데 이런 잡아주는 디테일들이 저는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좀 허리는 얇은 편인데 허벅지에 좀 살이 있는 좀 합의 체형이라가지고 허리가 딱 잡히면서 통은 조금 크게 내려오는 그런 바지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딱 제가 원하는 그런 느낌의 바지인 것 같아서 이거 입으면은 아마 또 봄, 여름에 뽕뽑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 눈에 들어왔던 게 이 알트 조거 팬츠인데요. 컬러감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원래는 이 블루 컬러감에 홀려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연두색 올리브 컬러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뭐 그레이랑 멜란지랑 뭐 화이트 이렇게 다른 좀 무난한 컬러들도 있는데 이런 무난한 컬러들은 파는 쇼핑몰들이 많잖아요. 이런 올리브랑 블루 컬러를 이렇게 예쁘게 잘 뽑은 쇼핑몰은 또 제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조거 팬츠라고 해서 들어와 봤는데 이렇게 밑단이 흐물흐물한 거예요. 디테일을 보니까 또 조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밑부분을 조이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코디하셔도 되고 밑부분 딱 줄이셔가지고 조거 팬츠로 입으셔도 되는 그런 팬츠다 보니까 봄, 여름에 또 활용도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이렇게 흰 티셔츠에 그냥 요 딱 컬러만 딱 입어줘도 포인트가 딱 되죠. 라룸에서는 일단 이런 기본 티셔츠 이런 것들이 눈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런 반팔 티셔츠 그리고 이거 크롭 티셔츠도 그렇고 이런 티셔츠류들 탄탄하고 좀 괜찮아 보여가지고 이런 기본 티셔츠류 좀 많이 쟁여놔야 여름에 코디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러플 티셔츠나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크롭 티셔츠 그리고 버니 티셔츠 이거 중에 또 하나 구입을 해볼 생각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볼 쇼핑몰은 언더비인데요. 제가 언더비도 좀 코디를 많이 참고하는 편이에요. 언더비가 되게 베이직하면서도 좀 러블리한 무드를 되게 잘 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봄 신상들도 이런 러블리한 무드의 컬러감인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런 파스텔톤의 컬러감 있는 상의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이 옐로우 컬러감의 캐시미어 브이넥 니트도 너무 예뻐서 핑크 컬러도 예쁜데 저는 이 약간 겨자색의 이런 옐로우 컬러가 조금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가벼운 느낌의 파스텔톤 가디건에도 눈이 갔는데요. 이것도 되게 하늘하늘하게 잘 입어줄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제가 또 화이트 팬츠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매칭해서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요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 숄더 라인 쪽에 러블리함을 살려준 가디건이어가지고 조금 사랑스러운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입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트레이닝 세트 요 컬러감도 너무 예쁘고 진짜 언더비는 이런 사랑스러운 무드 맛집인 것 같아요. 요 가디건 같은 경우에도 옐로우 컬러랑 요 민트 컬러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핑크에 이 브라운 컬러 매칭한 것도 너무 예쁘네요. 저는 화이트 팬츠랑 좀 매칭을 해보려고 요런 민트 컬러도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원래는 옐로우랑 민트 컬러 보고 들어왔는데 아까 그 브라운 팬츠랑 코디한 거 보고 살짝 핑크에 조금 마음이 기우는 중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봄 위시리스트 영상을 너무 늦게 가지고 온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아쉬움이 있는데요. 봄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이제 시작이잖아요. 봄 쇼핑 아직까지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템들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템들 중에 구입한 제품이 생긴다면 제가 하울 영상으로 오랜만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